쌤한테 걸렸어요. 진짜? 아, 학교에서 막 폭죽 터트려요, 미친놈이. 정연학번에 왜 간 거야, 걔? 나는 딱 그거 같이 하다가 쌤 오는 거 더 보고 바로 빠졌지. 와, 양치미 같은 거. 별로 쳤고 있어. 아, 그래서 슬라이딩 한 거야. 그치. 아, 오늘 나왔던 거. 눈매. 맨다. 귀 3도. 야, 이거 어렵다. 잘 봐라. 이번 거 좀 어려워. 인정할게. 그럴 수 없어, 진영아. 포스카스팅 봐. 진짜로. 잘 뽑은 거. 제가 해석도 해보라고 했지. 아. 말해주고 있어요. 감히 몇 번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5번. 제가 또 감각이 좋거든요. 해석도 해봐. 여기 대시 세 개가 있어. 이거 해석 숙제도 내줘야겠어. 여기 대시 세 개가 있고. 많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만 추가로 내잖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위치가 두 개고 대시. 아마 해석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대시를 숙제가 추가로 이렇게 나가잖아. 생활 편의 시설. 호리 존탈. 호리 존탈. 호리 존탈이 뭔 뜻이지? 수평의. 어, 그럼 5층에서 그 호라이즌 기기. 아, 조용히 좀. 빨리 들어와. 네? 빨리 들어와. 진이, 너 이제 그 방송 안 하냐? 뭐요? 강동구. 해요. 역할이 뭐냐? 저요? 원래 노가리. 기술이요. 저 카메라 담당이네. 카메라? 카메라를 아이폰으로 이렇게 찍는 거야? 아니요, 그니까 제 카메라 찍어? 이런 건 아니고요. 작은 소니고 캠코더 같은. 이렇게? 네. 뭐 찍어? 삼각대로 그냥 축제 같은 거. 축제 없잖아 이제. 저 11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러면 필요 없는 거네. 방송은 그냥 점심 시간에 노래 틀어주는 거만 해. 그 점심 시간에 노래 틀어주고 금요일마다 청취 시간에 무슨 교육 영상 같은 거 있는데 그거 틀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안 틀어진 반 가해주고 틀어주고. 아, 멋있네. 그리고 졸업식하고 방학식 그때 해야 돼. 좋겠다, 우리 노엘. 노동청에 고소해야겠다. 학생이 진짜 학생 노동만. 진짜 노동청에 고소해야 돼, 그거. 졸업 우려먹는다니까. 1년생들은 말도 안 좋지. 솔직히 학생이 하는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많아. 노동만 하면 하는 게 없어. 아니? 이번에 행사도 우리가 하는 거. 1번 더 줄게, 1번. 학생의 센스가 너무 없어, 우리가. 우리 축제 이름이 좀 다 그지 말리디티. 나 뭐야? 응? 말리디티.
validity, 네. 유효성. 저번 축제 이름이 미리 매일 브리스마스라고. 작년 세트. 아 시끄러워. 아 진짜 학생이 지금 인디펜던트가 뭐죠?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아직 못 푼 사람? 거수 없습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아! 너무 쉽다. 맞냐? 맞은 사람. 야 이거 왜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 거야? 예! Yeah! 근데 내가 볼 때는 알고 맞은 사람은 저 민서 하나일 수 있다. 아니 저는 제가 먼저 푼 거. 지동이 있었네? 제가 1등이에요. 준호이도 있었어? 저 제일 먼저 푼. 내가 볼 때는 쌤 이거 쉽게 푸는 법이 있어요.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애들 올마 대시 세 개. 야 하지 마. 야 너 그럼 환경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5번이 안 푸는 거보다는 찍어서 이게 무슨 수학이냐고 환경적이라고. A는 야. 이렇게 보면 되고 B랑 C만 풀면 돼.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개라도 아는 게 있으면 좀 편해. 얘들아 귀 막아. 이런 말 듣지 마. 근데 이거 CX랑 최우는 최우가 무조건 맞아. B랑 C는 싫었어요. 자 봅시다. 자 C가 어렵지. 자 해석은 제가 하고 ABC 설명하면서 바로 적을게요. Horizontal 하면은 수평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vertical이에요. Vertical은 수직, Horizontal은 수평, Spread은 퍼지는 거죠. In the form of independent home on stretches of land. Stretch는 우리 스트레칭하는 거 있죠? 쭉 뻗는 거야. 육지가 쭉 뻗는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형태의 집의 형태로 수평적으로 spread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은 at low density. density 하면은 밀도죠. 저 밀도로 밀도가 낮은 형태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은 이 주어예요. means는 동사죠. 의미한다. high cost for development. 개발에 있어서 고비용을 의미한다. it also 그것은 또한 high energy consumption. consumption 하면은 소비죠. 더 높은 에너지 소비를 의미할 수 있다. for 뭐에 있어서냐면 transportation 교통과 and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and water 전기와 물의 배분의 측면에서 볼 때 더 높은 에너지 소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A인데요. 자 이거 맞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야 준호아 네? 이거 왜 대신이라고? 이제 확률 말고 새끼야. 그 1, 2번이 미치고 3, 4, 5번이 되시니까 되시오 그런 소리 말고 그 앞에 컨택트가 있으니까 선행사가 있네. 뒤에는 뒤가 완벽하기 때문이죠. 아니 과반수라 해야지. 과반수. 과반수가 뭐 말이냐? 1, 2, 3, 4, 5 중에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민상 이거 왜 되실까? 네? 이때 어? 그거는 좀 편입된 이때 한 마디 더 이때 가주어 진주어 무슨 강조? 어? 강조구문.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전 알았어요. 야 제가 말했는데 자 A번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야 내가 중3자한테 이 답변을 들을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제가 말했는데 못 들으셨나요? 언제요? 저, 너 좀 전에 말했어요. 그만큼도 못 들었는데? 이만큼도 못 들었어. 강조구문이라 했는데. 자 A번은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야 거영아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지금 가주어가 아닌 것 같아서. 가주어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확신했어? 가주어가 아닌 거라는 거는. 제가 알려줬어요. 언제? 제가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뭔데 어떻게 알았어? 제가 했는데. 아 물 먹고 들어올 때 알려줬어. 강조구문 이렇게 알려줘. 진짜? 대박인데? 아니 민서 이거 강조구문이 어떻게 알았어 이거? 제가 먼저 가져진 줄 아니라 그때 같은 딱 그렇게 보여서 네, 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주어 진주어랑 이때 강조구문을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 it is 하고 that을 지운다. 그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 is that이 그 문장에 없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A번 문장이 성립이 된다. 문장이 성립이 된다. 그거는 그게 뭐라는 거다? 강조 구분이라는 거고. 지워봤을 때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아. 이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뭐야? 가주어 진주어 구분입니다. 자, 우리 이때 강조 구분은 여기 본문에 있으니까 가주어 진주어만 제가 한번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is easy to study. 이렇게 해서 수학생들이 날 싫어하겠지만 수학 공부라는 건 쉽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 이거 투부정사네. 다 안 썼지 아직? That I study. 오, 깜짝이야. 씨, 왜 긁고 와 오늘 새끼야. 어, 안 죽었네. 홍석아, 네. 왜 하필 학원 시간에 맞춰서 병원을 가는 거야? 아니, 저... 내가 옛날에 많이 해봤던 수법이야. 아니, 다 알고 있어. 국어 방과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어? 국어 방과 끝나자마자 바로 그랬어? 친구야, 거기 내 옷이 있지 않니? 한번 들어갔다. 야, 이거 홍석이 줘. 준홍아! 정석이 또 낸 거야? 전달. 자, 이거 봅시다. 뭐야, 이 새끼. 첫 번째 어떻게 해보라고요? It is that을 지워본다. 지워볼게. 지워봤더니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야 지금? Easy 품사 뭐야? 형용사, 문장의 형용사가 시작되는 게 말이 됩니까? 문장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강조 구문이야? 가주어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반면에 우리 본문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 It is in the context that 뭐하냐? Parents of 이렇게 뒤로 그룹 하우싱 이거 쓰지 마. 뭐예요? 쌤이 지금 쓰고 있는 거. 빌리티. 여기까지만 보자. 자, 어떻게 해보라고? It is that을 지워보라고. 지웠어? 그리고 나서 여기 컴마만 딱 찍어봐. 그러면 상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그룹 주택의 패턴들이 유효성을 갖는다. 말도 안 돼. 되지? 그럼 이건 가주어야? 이때 강조 구문이야? 강조 구문이야. 알겠습니까? 우리 강조 구문 어떻게 만들지? 원래는 모든 문장이 다 대절 안에 있었던 거지.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를 하나를 뺀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문장에서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빼기만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적읍시다. 그리고 쌤이 아까 적었던 예문도 적어주시고. It is easy that I study math. 그래서 이렇게 지웠을 때 문장이 많이 안 되니까 이거는 가져오진 줄 알아. 홍사 이거 적어라 해. 네, 적었어요. 이거 예문까지도 좀 써줘. 쉬워 안 쉬워? 쉽지? 응?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요. 엄살치.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아니, 저 손가락 많이 들다 여기랑 여기 들다 그냥. 여기는 뭔가. 너 학교에서 말찌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말찌 돼가지고. 말찌. 너 라이터 가지고 스파크 치면서 놀라서 놀았다며, 쉽게야. 스파크가 아니라 스파클러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떼가지고 이렇게 하고 논 거 아니야. 에? 에? 그 스파크. 그리고 중학생이 왜 라이터를 가지고 있어, 쉽게야? 이해가 됐어요.
얘 담배 피우면 뒤진다 진짜. 손 안 돼요. 얘 나 걸리기만 해봐. 담배 피기만 해봐 이렇게. 근데 라이터 사는 거는 괜찮을걸요? 제가 농구하다가 여기는 인대 일어나고 여기는 아 근데? 아 진짜 엄살 진짜 엄살 근데 새끼손가락 안 있어? 아니야 담배는? 넌 앞으로 이제 엄살홍석이야 너는. 어몽석 안 돼? 어몽석이야 너. 어몽석? 어몽석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어몽석 엄복동입니다. 어몽석 어몽석이 누구지? 어몽어스. 아 어몽길 그 산 올라가신 분. 야 너 안 되겠다 그런 성스러운 이름하고 비슷해야 안 되지. 어몽길. 넌 이집트 엄살홍석이야. 이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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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엄홍이야 너 알겠어? 세부인가? 세부로. 자 해석해봅니다. 그래서 덴니아는 이러한 문맥에서이다. 덴니아는 뭐냐면 주택, 그룹 주택의 패턴들이 시스템으로서 유효성을 갖게 되는 건 이러한 상황 안에서이다. For housing provision, 주택 공급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패턴들은 make possible, 가능하게 만든다. 뭐를 가능하게 만드냐면 a more intensive utilization, 더 강도 높은 이용을 가능하게 만든다. of land, 육지의 바위 앞에서 자르고요. 뭐 함으로써 그러면 building dwelling unit, dwelling 하면 거주라는 뜻입니다. 거주 단위를 만들므로써 뭐로써? as joined structure 같이 붙어있는 하나의 구성체로서 구성체들로서 만들므로써 그 다음에 콤마 콤마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냥 가로로 묶고 수식어 덩어리라고 걔네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그랬어. horizontally 수평적으로든 수직적으로든 vertically 어떻게 되든 간에 구조를 만들므로써 그 다음 위치 나왔지 이거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선행사가 뭔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겠죠 선행사 뭐야? 선행사 뭐니? 앞에 있는 joined structures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러니까 시어에 s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그래서 시어가 정답이에요 그 구조물들은 공유한다 육지와 보편적인 공통되는 서비스와 편의시설 그 다음에 바이 파는 애들아 우리 비교급 강조 배웠지? 비교급 강조 뭐 있지? A lot even still far much 있죠? 바이 파는 최상급 강조입니다 그죠? 뒤에 있는 더 most를 꾸며줘요 더 significant 중요한 이유 어떤 이유냐면 To expect a growing acceptance of group housing 단체 주택의 증가하는 수용을 기대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지가 동사죠. 뭐냐면 the increasing difficulty 증가하는 어려움이다. For 누가 low to middle class 저층부터 중산층의 사람들이 to build a home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집을 짓기가 어려워진 것이 그 주된 이유가 되겠다. This is true 이건 사실이다. For concentration 하면은 이제 농도 아니면 그 인구로 말하면은 그 인구가 이렇게 밀도가 높은 걸 말해요. The better job seeking ambitious group. Job seeking 하면 직업을 찾는 야망 있는 그런 연령대들의 집중이 in urban area, 도시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더 사실이다. That is 그것은 an important determinant. Determinant 하면 결정체라는 뜻이에요. 결정 요인. 그런데 그것은 which is giving 준다 또는 is given 받는다 뭐를? special consideration 특별한 고려 생각을 그러나 affected 영향을 받는다 by urban situation 어떤 도시의 상황들에 의해서 또는 marginalized income level marginalized 하면은 뭐 최저의 이런 뜻입니다 최저임금 그 다음에 expenditure pattern 소비 패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요 자 그러면 which is 다음에 지금 현재 분사 고를 건지 과거 분사 고를 거라는 지금 그 문제죠? 일단 선행사는 누구야? 선행사는? Determinant죠. Determinant가 무슨 뜻이라고? Determinant가? 결정 요인이란 뜻이라고. 근데 결정 요인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사람이야? 결정 요인이? 아, 사물. 사물이죠. 그러면 그 사람, 사물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생각이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니까 그 생각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태가 돼야 돼, 수동태가 돼야 돼. 수동태가 돼야 돼. 그래서
고려를 받는다라는 기분이 정답이 되는 것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정리할게. B는 선행사 다음에 또 나왔지. 주격반대 플러스 주어 없고 동사인데 여기 수일치 하는 거야.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업그레이드 됐어. 뭐냐면 얘랑 얘랑 지금 붙어있어 떨어져있어. 지금 거기 본문 보면은 떨어져있지. 여기에 보스 뭐시고 뭐시고 해가지고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 껴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를 정확히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선행사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찾아 어떻게 해석을 꼭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주어가 사물이란 말이야. 사물. 그 다음에 지금 is 다음에 giving 나올 건지 given 나올 건지 다음에 여기에 대한 목적어가 consideration이야. 그쵸? 근데 사물이기 때문에 giving을 써버리면 얘가 얘한테 생각을 줘버리는 거지. 근데 사물은 생각을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받아야 돼. 생각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 이 생각을 얘가 받는다는 수동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시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세 개 정리해 주시고요. 단어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중요한 단어들 좀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Horizontal. 무슨 뜻이야, Horizontal? 수평형. 수평의 반대말은 뭐 있어? 거기 vertical 있죠? 이거는 수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nsumption은 무슨 뜻이라고 이거? 소비라는 뜻이고요. consumption, consume 명사 형태죠. 그 다음에 distribution은 무슨 뜻이야? 보일들 distribution 무슨 뜻이야? 분배. 그 다음에 validity. validity 무슨 뜻? 유효성. 그 다음 intensive 강도 높은 이란 뜻이고 intensive. 그럼 하나만 더 ambitious. ambitious 무슨 뜻이야? 야망. 야망 있는. 근데 너네 그거 안 들어왔어? voice be ambitious? 안 들어왔냐? 그 뭐야 YMCA 창시한 사람이 그 만든 명언 아니에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Always be ambitious. Always be ambitious. 학 야망을 가져. 이영호가 근데 홍석이는 너 아이돌 이런 거 안 하냐? 쟤는 저런 그런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얼굴 진짜 이만해. 아하, 많이 됐습니다. 홍석 씨 한번 해봐. 어? 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네 아주 그냥. 홍석 씨 진짜 얼굴 진짜 이만해. 선생님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안돼 거절할게. 네. 자 채점합시다. 그 우리하고 지금은 없는데 고1 다녔던 여자애 중에 SM 들어갔던 애 있었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 지금은요? 지금은 없어. 네? 지금은 없어. 데뷔 안 했어요. 어? 데뷔 안 했다고 들었어. 아 나도구나. 근데 나도 나 초반에 들었을 때 봤거든? 걔도 여자애인데 키는 별로 안 큰데 얼굴도 이만하고. 어? 그러면 키도 하얗고 시간을 땅에 꼬라고. 그 홍성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아니 홍성이는 안 돼요. 왜? 이
제가요 초등학교 때는 홍석천 때문에 게이라 불렸고 3학년 올라왔으면 강나연이라는 애가 이쁘게 생겼다고 게이라 하고 갑자기 목소리도 강나연? 게이... 네? 강나연입니다. 있어요. 이 그 어떤 애가 홍석이한테 예쁘게 생겼다고 게이라 들었대. 네? 근데 홍석이 신림역에서 번호 따인 남자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네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자랑했잖아. 선생님 저 번호 따였어요. 누구한테? 아 맞다 네가 말했지 그때. 어떤 대형 중학교인가? 대형 중학교? 우리 신림 번따남. 어디서 번따다니까 했는데 제가. 아무튼 홍석아 아이돌 데뷔할 거면 사인 해주고 가. 알겠지? 저 아이돌 데뷔하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니 그건 아니지. 맞아요. 요즘 아이돌도 많이 가잖아. 연예인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 더 잘하는 거 알지? 어쩔 수 없어 그건. 솔직히 막 이적이나 유희열 이런 사람이 뭐 음악도 잘하지만 걔네는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더 성공한 거야. 그리고 나라. 자 135쪽 채점 할게요. 8번에 야 채점 할 준비. 진영이는 안 풀어서 채점 못하겠지. 홍석이 풀었냐 진영 봐봐. 있어요. 와 이 새끼 안 했네. 뭐라 안 해 선생님 와보세요. 내가 이따 볼게. 진짜 안 했어. 자 8번에 시끄러워. 8번 몇 개만 했어. 그럼 개소리야. 8번 하나 빼고 다니. 첫 번째는 The day on which my best friend moved to another school was the saddest of my life. 또는 on which를 그냥 when으로 바꿔서 The day when my best friend moved to another school was the saddest of my life. 그다음에 9번의 첫 번째는 My school is in the village in which my uncle was born. 진영아 앞에 봐. 두 번째, my school is in the village where my uncle was born. 10번은 어? 이니치예요. 10번은 can you tell me the way to how you study Chinese? 11번 that's the reason why I keep a cat. Why는 생략해도 되고요. 선생님 저 순간 팁이 생각 안 나서. Have a cat. 케어라서 grow a cat, breed a cat, raise a cat, care. 다 됩니다. Bring up. Care 하면 take care of라고 해야 돼요. 그냥 bring은 안 됩니다. Bring up은 돼요. Bring up이요. Bring up. Care of라고 해야 돼요. 키우다 이거 뭐냐? 어? Care of. Care for라고 해야 되고. 아, of 쓰고 싶으면 take care of. 아, 이 뭐 keep, have, grow, 뭐 bring up 또는 뭐 breed, grow, raise 다 됩니다. feed도 괜찮고요. 먹이도 있어. feed. 12번은 I want to know the way the how he arrived here. arrive에 ed이 붙여야 돼요. 과거다. 13번 the reason why I didn't visit you is that I didn't know your address. 14번의 1번은 a를 which를 where 나 in which로 두 번째는 B의 how를 when이나 on which로. 쌤. 네? 저 A 그 위치를 in which를 하려다가 on which로 바꿨는데 그냥 in which로 한 걸로 하면 안 돼요. Parking lot on in on도 괜찮겠다. 재밌다. Parking lot이니까. 15번은 위치를 첫 번째 줄로 위치로 when으로 또는 on which로.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The way how에서 둘 중 하나를 썼는지 The way in which로 썼는지. 야! 몇 번 말하냐. 한 번만 더 말하게 해봐봐. 진짜 왔다고 해야지. 스쿼트 시킬 거야. 자, 1번의 답은 없음. 5번 아! 다 맞잖아. 하지만 아닌데 이번에 1번은 That is the reason why we go to the zoo. 2번은 That's the reason why we watched the movie. 아니 이거 없음으로 했다가 한 개로 바꿨는데. 예비. 3번에 1번 이거 예시답이네요. Seoul is the city where I was born. 서울 대신에 다른 도시 이름 넣으면 되겠죠? 박씨 너 스쿼트 10개 하고 와. 들어와. 탐구하고 있는 빨리 스쿼트 10개 하고 들어와. 빨리 진짜 빨리 스쿼트 10개
자, 2번은 My room is the place where I usually study. 얘 건들건들 몇 번? 10개 10개 빨리 제대로 풀스쿼트 그게 스쿼트야? 엉덩이 더 내려 허리 세워 허리 세우고 엉덩이 내려 어머니 그거 9번 더해 풀스쿼트로 하라고 봉서 이지트려 4번에 1번 I know how you feel 2번 That's how he talks to people 5번에 1번 New York was the place where he grew up 2번은 1995 was the year when he moved to Dallas 3번 The art festival was the event where he won first prize in 2018 뭐야 이거 6번에 1번 She forgot the day when she had to submit her report 2번은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didn't show up 2번 뭐였어요? 몇 번에 2번? 5번에 2번 1995 was the year when he moved to Dallas 자, 최종 퀴즈 1번에 B 2번에 A 아 3번 A 4번 B 근데 이건 너무 5번 쉬워... A 6번 A 7번 B 8번 B입니다 6번에 주시고 자 여기 피드백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우리 이 책을 좀 빨리 끝낼 거예요 그래서 다 안 하고 뭐 다음에 좀 중요한 것만 하고 우리 이제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어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건넌 그렇게 알고 일단 계시고 숙제 12월 21일 어? 수요일 자, 문법 프린트 어? 살, 크리스마스 4일 남았어 단어 한 번씩 정리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예! 아! 이게 뭐라 이게 뭐라고? 어? 이 새끼가 처벌한다 아 이게 믿을 수 있나? 그 정도로 놀랐다는 소리 잘못 들은 거지? 이집트? 나 왜 이집트? 다음 시간에 복합관계사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Thank you, sir. 미호. 이번 이번 주 뒤에 수업 없다. 그런데 이번 주 뒤에 수업 없다. 어, 수업해? 어, 데이터. 개꿀. 아무튼.